오늘 아침 말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지 우리 12장 말씀해 보면 1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안전에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은 물질 세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세계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제가 보기에 우리 10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욕을 끊고 금식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집니다. 식욕과 모든 욕망들이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존재의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는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2절부터 4절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방 나라들 천하만국은 치려고 오는데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시온의 보좌가 되고 시온의 보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보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견고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또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치 횃불 같고 화로 같아서 주변의 모든 에우산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또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망 또 부정적인 그런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강건하게 해서 이들이 마치 화로불같이 그리고 횃불같이 그 주변의 민족들을 불사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사르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민족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보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날 일들 보면 실망하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케이스를 최근에 저희가 보고 있는데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계속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인가? 그거 참 우리 인위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경고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경고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8절부터 9절까지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더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위기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 주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또 강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나오는 10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 애통하는 그런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이 인용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애통하고 또 여인들이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신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통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런 유대인들. 이 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주시도록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세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도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애통하는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애통해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그들에게 자신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 막대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런 두 가지 막대기, 그것은 바로 목자가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목자의 막대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참남하다, 하나님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였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그것이 신약에 와도 별로 달라질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또 우리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찌른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의 극렬함을 10절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심령이 비통할까. 그게 또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이 참 애통의 마음입니다. 그 애통의 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민족적으로 애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있어진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민족적인 회개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에게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는 자리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으로 지도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약한 자를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애통할 것을 애통하는 그 같은 주님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위에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